양측의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면서 용주사 사태가 해결 기미 없이 대결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용주사 신도들로 구성된 금강역사 정화불사 비대위와 바른불교재가모임, 푸른승가회 등이 어제 용주사 일주문 앞에서 범계 의혹을 받고 있는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해명과 퇴진을 요구하며 7차 4부대중 수호법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는 용주사 신도 비대위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이 용주사 금권선거 등 범계 의혹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신도회 활동을 해종행위로 매도한 총무원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용주사 측은 오늘 오후 바른불교재가모임 공동대표 서울대 우희종 교수 진상조사 요청서를 서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